가슴 수술을 권유를 하셨었는데 그냥 멍 아니고 피멍. 저는 수술이에요. 데뷔하기 전에 모든 풀 세팅을 마치고 나오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리입니다. 오늘도 Q&A 시간. 오늘도 뽑으면 되나요? 네. 뭘까? 두둥두둥 두둥. 시술.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정말 시술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문가와 꼭꼭 상담을 해보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시술, 꼭 받는 시술. 거의 그냥 필수적인 거는 사실 보톡스랑 필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필러는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고요. 턱 보톡스 맞았었어요. 근데 확실히 맞으면은 효과가 있고, 남성분들 경우에 효과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육이 더 단단하고 크기 때문에 얼굴 라인을 정리를 하고 싶다면은 턱 보톡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통은 연습생 때 이제 데뷔하기 전에 모든 풀 세팅을 마치고 나오죠. 저 같은 경우에도 데뷔 전에 이제 풀 세팅으로 싹 한번 이제 얼굴 케어를 샥 해주고 나오고, 이렇게 보톡스 시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싫었는데 소속사에서 권유 혹은 간호로 받은 시술이 데뷔 전에 가슴 수술을 권유를 하셨었어요. 회사에서 가슴 수술을 권유를 하셨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난 젊고 되게 예쁘고 굳이 이거를 해야 되나. 근데 이제 말하기는 연예계 생활을 함으로써 이거를 하면은 너한테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이 될 거야라고 되게 권유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대표님, 저 있어요. 저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 전 코가 진짜 컴플렉스였어요. 세리, 막 마이클 잭슨 코 이러면서 진짜 놀림도 많이 받고, 제가 조금 코가 워낙에 작고 선천적으로 조금 못나게 태어났어가지고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결국은 최근에는 했습니다. 코 수술을 작년에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작년에서 저는 사실 숨길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전 코랑 지금 코랑 많이 달라요. 근데 그렇다고 쳐다보지 말았지. 쳐다보지 마, 제발! 부탁이야! 아, 성형 후 붓기 관리는, 붓기, 그러니까 얼음 찜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막 성형하고 나서 부어 있을 때는 이제 염증이 나면 안 되니까 얼음 찜질을 3일 정도 해주고, 이제 뭉친 그런 안에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온찜질을 3일 정도 해줘야 돼요. 더 빨리 빼고 싶다 하면은 뭐 호박즙 아니면은 붓기차 이런 거 먹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주사 바늘이나 멍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메이크업으로 가리죠. 컨실러를 두껍게 여러 번 덧대서 파우더를 얹혀줘요. 그런 다음에 또한번 컨실러를 덧대고 파우더로 마무리하면 감쪽 같습니다. 그거 한번 맞아봤어요. 제가 볼살은 진짜 주구장창 안 찌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볼살은 안 찌고, 쪄도 여기 턱 아래가 좀 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턱 아래에 볼살 빼는 약간 주사를 몇번 맞은 적이 있는데, 별로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맞으니까 조금 처지는 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비추예요, 그건. 물광 주사는 제가 맞아본 적 없고요. 미백 주사는 맞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여러분, 진짜 아파요. 그게 바늘을 얼굴에다가 이거를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아파요. 정말 그냥 송곳이 나를 찌르는 듯한 느낌의 미백 주사인데, 그걸 받고 나서 이제 좀 구멍이 뚫렸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빨개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열심히 또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그게 회복이 되지 않고 굉장히 오래 걸려서, 이게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까지 내가 고생을 하면서 하나. 그래서 기다려봤어요. 근데 효과 빵! 하나도 효과 없어. 네, 여러분. 오늘 굉장히 갑자기 막 고백도 하고. 정말 솔직하게 제가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했던 점이 제가 답변을 잘 해드렸나 모르겠어요. 되게 건강하게 생각하면서 예쁘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아주 솔직한 답변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